니들 또 왔네? 죄송한데요. 혹시 먹다 남은 짜장면이나 탕수육 버리실 거면 저희 주시면 안 돼요? 얘들이 남의 장사한 데서 뭐 하는 거래? 돈 없으면 빨리 나가. 나가. 아저씨 제발요. 제 동생이라도 조금만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언니, 나 티셔츠. 어? 어, 순아! 얘가 어디서 생쇼라고. 야, 일어나! 나가! 괜찮아? 아, 저... 그럼 갈 데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다고? 그럼 니들만 괜찮으면 여기서 지내도 돼. 네? 나도 유럽 갔을 때 나 도와준 미스터 앤더슨 없었으면 알프스에서 얼어 죽었을 거야. 나도 누군가한테 갚아야지. 아무리 그래도. 아, 괜찮아. 이방 니들들이 지내기에 괜찮지. 그럼 정식으로 인사할까? 난 줄리언. 전 신세경이고요. 얘는 신신혜예요. 만나서 반가워. Nice to meet you. 나이스. 근데 니들 좀 씻어야겠다. 냄새 많이 나요? 한국말로 뭐더라? 시궁창 냄새. 니들한테 시궁창 냄새 나. 목욕부터 하자. 엄청 커다란 모기가 나의 발을 물었어. 간지러웠어.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발을 긁었어. 간지러웠어. 그래서 참았어. 간지러웠어. 잠깐만 나의 선택 감독자가. 앉아. 이렇게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근데 밖에 저분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가수 되고 싶어 하는 사람. 아 참. 남산에 여기 연락처 좀 남겨도 돼요? 아빠가 언제 오실지 몰라서. Sure. 얼마든지. 고맙습니다. 아 근데 혹시 일자리 구하려면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 아세요? 중졸? 중졸은 좀 곤란한데요. 아 글쎄 여자는 안 돼. 이삿짐 옮기는 게 무슨 장난인 줄 알아? 저 힘셉니다.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어? 오! 제일 목청 큰 사람을 뽑을 테니까 그럼 이쪽부터 한번 외쳐봐. 무한단에 2,000원! 다음. 무한단에 2,000원! 어, 여기가 더 크네. 다음! 무한단에 2,000원! 만땅이요. 네, 만땅 들어갑니다. 체력은 경유를 넣어야지. 야! 호프도 안 보고 출발시키면 어떡해! 아... 8만 원이요. 계산도 미리 할게요. 어? 저 모르시겠어요? 얼마 전에 아저씨가 제 돈 훔쳐간 줄 알고 그 저희한테 2만 원도 주셨는데 그 기억 안 나세요? 나. 아, 기억하시는구나. 아,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저씨가 진짜 소매치기였으면 그렇게 돈 주셨을 리가 없는데 제가 증거도 없이 괜히 의심을. 팔 떨어지겠네. 그만 떠들고 카드나 좀 받지. 아 카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물을 폈어 몇 번째 이게. 다시는 실수 안 할게요. 다시는. 아이고 손님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얘가 오늘 일이 처음이라서. 죄송합니다. 저 세탁비까지 드리고 세차까지 싹 해드릴 테니까. 아니 아닙니다. 아 뭐하고 있어 빨리 세차장 안 해드려. 어? 아니 왜 지가 저길 들어가? 야 괜찮아? 괜찮아? 사장님 저 자르지 마세요. 맛있어? 행복해? 네, 최고로 행복해요. 나도 너랑 있으니까 최고로 행복해.
그럼 지금이 우리들 다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네요? 응. 와. 와, 맛있다. 그래서 그만둬래?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 나 거기밖에 없을까 봐. 걱정하지 말고 빨랑 잠이나 자. 언제 올 건데? 앉아. 어? 아저씨 왜 눈탱이가 밤탱이에요? 괜찮아, 괜찮아. 왕목이 물렸나 봐요. 어? 여기도 물렸다. 어, 여기도, 여기도. 괜찮아, 괜찮아. I'm alright. 밥 먹어. 저희 때문에 밖에서 주무셔서 이제 얘랑 저랑 밖에서 잘 테니까. 아, 너. 나 방에서도 많이 물려. 내가 침발아 줄게요. 내 침 바르면 금방 나와요. Thank you. 안녕. 안녕하세요. 감기약 하나 남았더라. Thanks. 맨날 마루 했다더니 감기 걸렸구나. 나한테 옮기지 마. 어? 비행기 비행기. 우와. 아저씨 비행기 타봤어요? 어. 좋아요? 신나요? 어, 신나. 너도 비행기 태워줄까? 아저씨, 비행기에서 우줌마려면 어떻게 해요? 창문 열고 싸요? 어, 창문에다 싸. 그럼 하늘에서 비 오는 것 중에 우줌도 있어요? 어, 있어. 와. Good night. 줄리엣, 나 굿뉴스 있어요. 굿뉴스? 아빠 만났어? 나 일자리 구했어요. 정말? 돈도 많이 주고 잠도 재워주는데 찾았어요. 와, 축하해. Congratulations. 내일부터 당장 일하기로 해서 내일 아침에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동안 잘해주셔서 다들 너무 감사했어요. 준혜 잘 가. 자주 놀러 와요. 놀러 와. 조심히 가. 줄리엔한테는 고맙단 말 아무리 해도 모자르다는 거 알죠? 베리 베리 땡큐. 나중에 꼭 신세 갚을게요. 아니야. 잘 가. 어? 어? 신해 바이. 아저씨 안녕. 꼭 다시 만나. 바이. 일어나. 일어나 얼른. 나 화장실 좀. 너는? 난 안 매려. 그럼 이거 좀 잘 지키고 있어. 금방 갔다 올게. 어? 줄리엔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얘가 또 어딜 갔어 진짜. 아저씨 보고 싶었어요. Who are you? 줄리엔 아저씨 아닌가? Oh, smell! 신혜? 안 왔는데? 어, 어떡해요 저. 신혜를 잃어버렸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뭐? 도와달라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우리 신혜 좀 찾아주세요. 신혜야! 아니.
너도 쓰러지겠어. 우선 밥이라도 먹어. 우리 시댁 아무것도 못 먹고 쫄쫄 굶고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밥을 먹어요? 우리 시댁 배고파서 쓰러지기라도 했으면 어떡해요? 곧 자잘 거야. 잠깐 기다려. 물이라도 사올게. 세경! 세경! 아빠 어떡해. 신혜를 잃어버렸어. 아빠가 잘 데리고 있었는데 바보같이. 어떡하지 아빠? 우리 신혜 어떡하지? 신혜야. 거짓말하고 그러게 나가면 나 화날 거야. 죄송해요. 진짜 중요한 건 아빠 올 때까지 신혜 지키는 거였는데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염치 없지만 일자리 찾을 때까지 한 번 더 신세 좀 질게요. 배고프지? 신혜야말로 진짜 배고플 텐데. 치우셔야죠 아주머니. 맛있어? 네, 너무너무 최고로 맛있어요. 신아 가자. 아침부터 어디가? 일자리 좀 다시 알아보려고요. 이걸 다 가져가게? 어. 아, 안 돼. 이만큼만 갖고 가. 저희 다녀올게요. 갔다 올게요. 잠깐만. 자비가 없잖아. 아, 아니에요. 저희 걸어가면 돼요. 아, 나중에 아, 저희 진짜 걸어가면 돼요. 아, 저희 진짜 걸어가면 돼요. 어? 나 나중에 갈게요. 숙식 제공 일자리는 없고 오빠가 용돈 두둑히 줄 테니까 어떻게 오빠 얘기는 안 할래? 왜 이러세요? 저절로 열리는 거야. 어? 소매치기 아저씨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그때 주유소에선 정말 죄송했어요. 내 차 신혜야, 여기 내리면 안 돼!
되지? 야! 너 또 잃어버리면 어떡하려고 마음대로 내려! 아,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게요. 진짜야. 조그만 게 겁도 없어, 진짜. 아니, 근데 신발은 어쩌었어? 너 쫓아오다가 잃어버렸잖아. 미안. 방금 누가 너 찾아왔던데? 누가요? 어, 왜 그때 네가 기름 쌌던 그 무슨 신발 갖고 왔길래 일 안 한다 그랬더니 그냥 가던데? 진짜요? 어, 언제요? 얼른 갔는데요? 아저씨! 언니 저 집으로 들어갔어. 누구야? 저희는 엄마. 이놈의 발주부 정신도 없는 인재 나타나고 잡아줬어 이게. 저... 뭘 하자는 거야? 온다는 데가 언제인데 이제 오고 잡아줬어? 예? 아 저는 스티치발... 시끄러! 군소리 말고 우선 말부터 다 치워. 사방에 마늘 쳐져야 지금. 아 저기 저 걸레 있으니까 냄새 다 빠지게 싹싹 닦아. 예? 제가 마늘을 왜... 늦은 주제에 무슨 말이 그렇게 많어? 아무것도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하려면 군소리 말고 해. 빨리! 네. 요건 또 뭐야? 제 동생이에요. 신혜야도 마당으로 나가있어. 이러는데 애나 데려오고 말이야.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빨리 치워. 네. 어? 너 뭐야? 어? 네가 왜 여기서 걸레질을 하고 있냐? 아, 그 신발 찾으려고 주유소에서 아저씨 보고 따라왔는데 할아버지께서 일하라고 그러셔가지고. 뭐? 얘 뭐야 아버지? 뭐긴 뭐야? 새로운 파출부지? 예? 저 파출부 아닌데요? 저 신발 찾으러 온 건데. 뭐? 아, 그럼 그렇다면 말을 해야지. 넌 입이 없냐 뭐가 없냐? 할아버지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하라고 그러셔서. 멍청이. 아니, 실수는 아버지가 해놓고 왜 애한테 그러세요? 뭐가? 내가 뭐? 저 근데 할아버지 혹시 파출부 구하시는 거면 그냥 제가 하면 안 돼요? 뭐? 돈은 조금만 주셔도 돼요. 저 동생 학교 보내야 되는데 제가 시골에서 와서 지낼 데가 없어서 제 동생이랑 저랑 잠만 재워주시면 저 정말로 열심히 할게요. 네? 안 돼.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얼른 가.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야, 이거 가져가. 돈은 왜? 어쨌든 일한 거잖아. 일당이라고 생각해. 그럼 저번에 아저씨 소매치기인 줄 알고 받았던 돈 이걸로 갚는 걸로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언니, 왜 저 할아버지 자꾸 왜 우리 따라와? 내가 너희들 왜 따라가? 난 내가 이렇게 가는 거야. 아니 근데 넌 젊은이가 왜 딴 일 다 두고 파출을 하려고 그래?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냐? 엄마는 6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빠는 서울에서 만나기라고 헤어졌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안 돼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어디서 헤어졌는데? 태백이요. 아니 그럼 뭔 데서 너희 둘이만 서울 올라온 거야? 서울에 아는 사람이 있냐? 없어요. 아무도. 저희는 다 와서 그만 들어가 볼게요. 너희들 이 집에 사냐? 외국인 아저씨가 재워주셔서 잠깐 신세 지고 있어요. 오, 잘 됐네. 이 집에 저 예쁘게 생긴 할머니 계시지? 저희 주인 할머니 아세요? 저 그 할머니한테 밖에서 이순재 씨가 기다린다고 잠깐만 좀 뵙자고 전해줄래? 저 밖에서 이순재 할아버지란 분이 기다리고 계세요. 할 얘기 있으시다고. 어, 저 혹시 할머니? 할머니께서 나중에 연락 드리시겠대요. 안 돼, 오늘 꼭 만나야 돼. 가서 나올 때까지 밤새도록 기다리겠다고 전해. 네. 됐다고 가시라고. 아우 안 돼. 무시하고 그래. 여기서 기다린다고. 뭐래? 토요일 날 만나자고 전해달라세요. 장소랑 시간은 문자로 드린다고. 그래. 알았다. 네가 수고했다. 저 할아버지. 요 앞길에 가로등 나왔거든요. 깜깜하니까 조심해서 가세요. 그래.
예. 네, 할아버지. 넌 내일부터 우리 집 와서 일해. 네? 규모 컸어. 동생 데리고 와서 우리 집 와서 일을 하고. 정말이에요? 저 정말 저 써주시는 거예요? 좀 좋긴 해도 너희들 둘이 잘 맞는 데가 있긴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아무리 좋아도 상관없어요. 그래. 그럼 내일 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아니야. 니들 만나서 내가 더 고마웠어. 신혜, 우리 집 오는 길 알지? 나 항상 always 거기 있어. Anytime. 무슨 일 생기거나. 나 보고 싶음? 와. 오케이? 그럼 저희 그만 들어가 볼게요. 자주 놀러 와. Cheer up! 네.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사정이 딱해서 오라고 그런 거야. 정말 감사합니다. 아빠 오실 때까지 어떡하든 여기서 잘 지내. 방 좋다, 그지? 아니, 뭐 이래. 옷만 잔뜩 입고. 이만하면 좋지. 너 다시 박스 깔고 지하도에서 잘래? 아니. 어? 니들 여기 또 웬일이야? 할아버지께서 오늘부터 일하라고 하셔서요. 아, 그래? 니들이랑 진짜 즐긴 인연이다. 안녕하세요. 누구야? 예,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기로 했는데요. 그럼 네가 아줌마 대신 온 거야?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뭐야, 이상한 냄새 나잖아. 혜리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나 냄새 안 나는데. 그리고 나 너보다 언니야. 그래서 뭐? 안녕. 너 뭐야? 너 뭔데 내 침대에 누워있어? 너 뭐야? 안, 난 그냥 구경하다가 너무 예뻐서. 아, 이거 왜 만져? 너 이거 말고 내 줄리엣이랑 안토니오도 만졌니? 만졌지, 만졌겠지, 그치? 어. 이게? 아빠, 내가 도둑놈 잡았어! 어? 나 도둑놈 아는데. 어? 너 또 누구야? 저, 제 동생이에요. 어, 동생도 데리고 왔어? 그 처지가 딱해서 저 오빠에서 둘이서 먹고 자고 하라고 그랬어. 아, 예. 넌 이름이 뭐니? 신혜요. 신신혜. 뭐? 신신혜? 아이고, 배야. 세상은 유지겨. 자식이 뭘 이렇게 오바르고 있니? 아, 왜 때려, 할아버지 아빠! 이상한 거지 같은 애들이 집에 와 있어. 어, 동생은 내 방에도 막 들어오고 이름도 신신해라, 신신해. 무슨 소리야? 응? 안녕하세요. 제가 신신해요. 얘들이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오갈 데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와서 일하라고 그랬어. 오갈 데가 없으면 둘이 여기서 잔다는 거예요? 아, 저기 옷방 있잖아. 아니, 무슨 그런 결정 혼자 막 그렇게 하세요? 안 돼요. 거봐, 쌤퉁. 미안한데 안 돼요. 우리 입주 도움이 필요도 없고 또 이런 일 시키기엔 아가씨 나이가 너무 어려. 더구나 동생까지 있는데. 그냥 쓰지. 값도 아줌마보다 덜한데. 아버지가 지금 이런 일 간섭하실 입장 아니지 않아요? 아, 죄송하지만 저 좀 써주시면 안 돼요? 제 동생이랑 정말 갈 데가 없어서 그래요. 안 돼요. 오늘 일한 건 쳐줄 테니까 오늘만 일하고 가요. 그냥 좀 써주지. 사정이 딱하구만. 넌 또 왜 껴들어? 나갈 건 빨리 나가. 저 힘도 무지 세고요. 밥은 되게 작게 먹어요. 일은 맘대로 시키셔도 되고 돈은 조금만 주셔도 돼요. 안 된다니까. 오늘만 일하고 나가요. 뭐야? 엄마 또 불쌍한 사람 괴롭히는 거야? 이것도 뭔지도 모르면서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래, 뭔진 모르지만 불쌍한 사람 좀 도와줘. 왜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한테 그래? 진짜 엄마 피로눈물도 없어? 그래, 도와줘. 사정이 딱하잖아. 비싼 맛에도 쓰면 되겠구만, 그. 안 돼요. 오늘만 일하고 나가요. 오, 엄마 대고. 안녕하세요. 아, 예, 오셨어요? 나 지금 나갈 건데 7시쯤에 찌개를 한번 덮여서 밥 좀 차리고 1, 2층 청소기 한번 좀 싹 좀 돌려줄 거예요. 청소기 저기 있어. 예. 아, 그리고 이거 일단. 그럼 수고하고 잘 가요. 애비는? 예, 주무시는데요. 아, 갈비 빨리 줘, 갈비! 아직 덜 데펴졌어. 잠시만. 어? 넌 밥 안 먹어? 쟨 이따 저랑 먹을 거예요. 그래도 지금 배고플 텐데. 너 이리 와, 같이 먹자. 아, 뭘 같이 먹어? 들어, 싫어! 이 자식이 더럽긴 누가 더러워. 아, 저희는 나중에 먹으면 돼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애들은 안 그렇대도
너 빨리 이리 와. 아 뭐야 그럼 나 안 먹어. 갈비 다 됐어 여기. 앉아. 얘 밥도 빨리 줘. 아, 네. 오늘 일 끝나고 나면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냐? 뭐 봐서요. 갈 때 없으면 밤인데 오늘은 자고 내일 가. 고맙습니다. 아 어디 손대? 다른 거 먹어. 이 자식 돼지 같이 같이 먹으면 되지. 뭐 맛있어?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래 맛있으면 더 먹어. 안돼 이제 그만 이거 다른 말이 없어. 이렇게 말했대 뭘 자식이 욕심은. 감사합니다. 야! 너 왜 내 갈비 먹어? 왜? 나 두 개밖에 안 먹었는데. 두 개밖에? 두 개밖에? 아홉 개는 두 개나 먹으면 난 뭘 먹으란 소리야? 그래도 일곱 개 남는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갈비야. 근데 그걸 뺏어 먹어? 미안. 아 미안이면 다야? 네가 그럼 내 거 뺏어 먹었으니까 나도 그럼 미안. 그럼 네 거 막 뺏어 되겠네? 미안 이거 줘. 아 안 돼 이건 안 돼.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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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빨리. 안 돼 이건 줄린 아저씨가 선물 준 거란 말이야. 이리 앉아. 안 돼. 이게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오늘만 자고 내일 아침 일찍 나가자. 나가서 잘 데도 없는 애들 하루만 더 자게 하는 게 뭐가 어때서 그러냐? 알았어요. 내일 아침엔 내가 내보낼게요. 가정부가 필요 없고 더구나 이렇게 동생까지 딸린 나이 어린 아가씨 쓸 일이 없는데 사정이 뭐 워낙 딱하고 도둑까지 잡아줬는데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쓰는 거예요. 오늘부터 일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Walking down the street, pretty woman, the kind I like.